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도시와 사람 이야기.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또 됐습니다. 네. 아, 뭐 매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로운. 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동네 혹은 네. 들었던 동네를 가니까. 네. 아, 참 이게. 그리고 우리 김시덕 박사님 오늘도 좀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난번 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그 공덕에서 아, 대흥 네. 또 신촌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길로 네. 갑니다. 이제 혹시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사대문의 좀 남쪽쯤에 이제 마포가 있는 거고 서남쪽 서남쪽에 이제 네. 마포가 있고 마포의 한 가운데쯤 공덕이 있고 공덕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뭐 대흥 신촌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략 요즘에 홍대 앞이라고 넓게 불리는 지역이 네. 이 용산 경용 교외 순환철도의 서쪽 부분인 겁니다. 그때도 핫한 플레이스였던 거고 아, 지금도 그래요? 핫한 거. 예, 그때도 젊은이들이 많이 가던. 예, 당일리 발전소까지 열차 타고 가면 네. 이제 백사장이니까 한강 백사장. 아, 여의도 나오고. 예, 여기도 써 있죠. 한잔 걸치러 가는군요. 라페 그렇죠. 골목 이런 게 있었겠네. 예. 그럼 나룻배 타고 영등포 넘어가든지. 아, 그럼 이제 그날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인천에 월미도 가는 거죠. 배가 끊겼대 이렇게. 동막 지나서 서강 가면 지금 서강대 자리인데 네. 서강대역 자리. 아. 저는 서강역을 봤습니다. 2004년에 서강남부역. 경인선 타시면 아실 거예요. 경인선 역을 보면 북부역 남부역 나눕니다. 라인 선이 철도가 먼저 놓이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도시가 발달해서 아. 부천이든 인천이든 되다 보니까 아, 같은 역인데도 남부역 북부역 남부역 북부역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서울역 서부역 동부역 하는 것처럼 아~ 제가 최근에 65년도 철도 건설사라는 책을 보니까 네. 서울역 동부역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동부역이요? 지금의 그 경찰청 있고 경찰서 있고 대우 이쪽 그 라인 쪽에 동부역 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서부역은 있었고 네네네. 그것처럼 서강도 남부역 북부역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강역, 남부역. 몇 년도예요, 사진이? 2004년입니다. 2004년이요? 20년 안 됐습니다. 저 알겠네, 저기 어딘지. 네. 어, 그 감이 오세요? 아, 그럼 저기 다 경의선 숲길도 해가지고 저기 지금 다 벚꽃도 있고 산책로 되고 지금. 주택 개발. 한참 이제 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와, 저 서강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빨간 건물. 아, 네네네네. 네. 교 있는 게. 이게 서강역 구내입니다. 지금 다. 숲길도 있어서 서강대역 그 라인은 경의선 라인 아래로 저기는 주차장으로 크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네. 저희가. 이 굴곡은 지금도 있죠. 높고 낮은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서강역입니다. 와. 야, 진짜 저기 2004년에 있었다고요? 슬래트 지붕이네. 사실 이 역은 좀 얘기가 있었어요. 살리자는 얘기가. 또 예쁘고 그래서 간이역처럼. 아, 네네. 그러면 헐어버리더라고요. 보존하면은 곤란하니까요. 그 요즘에 어디 갔다가 이쁘거나 한 게 있으면 일부러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누군가는 보존하자 말하고 그러면 헐고 이 반복이라.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그냥 두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러네. 게. 그러네. 갤러퍼가 위풍당당히 서 있네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서강역은 네. 공간도 넓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니까 쭉 철도들이 네. 강리선이라든지 네. 경의선이라든지. 저 때도 그러니까 뭐 화물용으로만 썼던 그렇습니다. 철도죠. 용산선은 네. 기본 화물용입니다. 저기 네. 영무원들 사무실, 그렇죠. 표 파는 곳, 뭐 대합실 그런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식민지 때는 그랬는데 해방되고 나서는 화물 열차다 보니까 네. 표를 판 건 아니고 신호 정도만 아. 뭐 이렇게 네, 철도청 내에서의 그냥 사무실로 썼네요. 그렇죠. 영무원들 사무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느낌. 아, 그런 거 잘 살려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그래서 저기 이제 역장님은 좀 꿀이죠. 크게 할 일 없네요. 이 건물 아마 지금도 있을 거고 주차장 하면서. 그 신촌 오거리 아래쪽에 보면은 네. 주차장 건물이 있고 네. 야 낡은 건물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걸 거예요. 야 여기 이제 2004년에 네. 우리 박사님 직접 찍으신 사진들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신촌 오거리 좀 남쪽에. 맞아요. 여기 가면 저쪽에 절벽 위에 집 하나 있다가 지금 최근에 사라진 거 하나 있고. 네. 이쪽 삼성 쪽에 전체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절벽 끝에 있는 집 하나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싸는 식으로 절벽화 시켜버리고 개발을 해버리면서 고립돼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꽤 버티다가 이른바 알박기라고 하는데 좀 알박기 개념이 뭔지 모르겠고 버티다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명물이었습니다. 네. 그 이 사진의 오른쪽 부분은 이른바 신촌 시외 터미널. 옛날 강화도 김포 갈 때는 여기서 버스 탔죠. 지금 3000번 버스가 300번하고 거기 건물이 크게 있어서 시장 통로 썼고 영화관도 쓰고 백화점도 쓰고 그러다가 헐고 지금 길쭉한 공지가 돼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디죠? 그게 지금 어디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죠. 네. 신천 시외 터미널 건물. 아 연세 저기. 네. 그 지금 이 라인이 신천 지금 이 경의선길 거죠. 이 철교 맞죠. 철교 따라 걷다가 잠깐 사진 찍으려고 내려와서 찍고 다시 올라가서 네. 답사했습니다. 신촌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강점기 전에는 뭐 없었습니까? 그냥 완전 시골이었나요, 그냥? 그렇죠. 농촌이죠. 농촌이 농촌이에요? 없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아하. 대체로 인구가 드문드문했다. 아 그래요.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는 지금 연대 이대 쪽을 통틀어서 신촌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신촌 오거리 쪽은 당시는 대현이라 불렀고 대현. 신촌은 봉원사 쪽 부분에 신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개발 감각에 따르면 대현동이 지금 이대 앞이 대현동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그 두 개 지도가 다 남아 있습니다. 개발 지도가 경성 시가지 계획, 대현 토지 구획 정리 계획 평면도. 네.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용산선이 네. 이거예요. 서강역. 네네네. 있고. 네. 신수정이 있고 네. 더 가면 가좌가 되는 거고 가좌역 남가좌동 오거리 같은 거 저건 뭡니까? 이게 신촌 오거리죠. 아 저기가 예. 아 이제 어딘지 아실 겁니다. 네네네 가면 옵니다 이제 신촌역이 여기 있는 거고 지금 2호선 신촌역은 여기 있는 거고 네네네네네 이건 열차 신촌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용산선은 가좌로 가는 게 있고 네. 하나가 휘죠 갑자기 휙 그래서 이제 순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대역에서 만납니다. 네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만나던 흔적이 어디냐면 요즘에 보면은 집이 복닥복닥한 데가 있죠. 복닥복닥은 뭡니까? 이렇게 작은 집들이 바글바글하게 보여요. 네네네. 이게 철길 옆에 끼어 있는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라인이 용산선 라인. 네. 여기 비스듬한 길이 나실 겁니다. 아 철길과 철길 네. 사이에. 네. 여기가 저 땅이 지금 제일 비싼 땅이지. 네. 지금 마포 소금구이가 옛날 철길 옆에 고기구이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제일 비싼 땅. 이 집은 유명합니다. 마포 소금구이. 아~ 이게 왜 여기 왜 고깃집이 있냐면은 옛날에 여기 용산천 철길에서 고기구이 먹고 했거든요. 예. 몇십 년 동안 그 마지막 흔적 같은. 아. 그래서 이걸 휘어서 들어가면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현재도 철길이. 그래서 여기서 경의선과 만나는 겁니다. 연세대 교차로.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경의선이 되는 거예요. 순환을 한 거예요, 한번 크게. 원래는 용산선에서 용산선이 이제 절로 빠지기도 하고 네. 오른쪽 크게 돌아서 경의선이랑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순환을 이루는 2호선 라인 같은. 네네. 이건 신촌 부유지 안내도. 신촌 예. 부유지. 요 오른쪽 지도 끝에 있는 게 봉원사입니다. 왼쪽. 봉헌? 봉원사. 봉원사? 예, 봉원사 말고 봉원사 유명한 절. 아, 저 안 가봤어요. 서울에서 양대 고찰이라 그러면 봉원사와 봉은사죠. 아, 그렇습니까? 강남은 봉원사, 네. 강북은 봉원사. 아, 그 왼쪽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고, 네네. 오른쪽 부분이 이화 여자 전문학교가 있는 거고. 아, 그게 이제 이화 여대가 됐고요. 예. 네. 여기를 신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새 마을, 새로 개발한 마을이니까. 아, 신촌이. 신촌. 아, 신촌 가보시면은 연대 이대생들 하숙집 많고 한데 가보시면 요 블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들이. 네네네. 이때 집도 남아 있는 게 있고. 생각해 보면 80년 정도거든요 지금 이때부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히 보존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네네네. 그러니까 교외의 전원 주택지 같은 지금의 일산 분당에서 단독 주택 지구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공원도 잘 만들었고. 네. 근데 이 공원들은 이 공원은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공원 부지들을 당연히 계획을 하니까 네. 조성하죠. 그러니까 이건 흔히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네. 들고 다니시면 그대로 답사가 되는. 아. 80년 전 개발 계획도로 가지고. 그 길은 거의 남아 있는 거죠. 길과 블록이 남아 있고 네. 집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 100년도 안 됐거든요. 저 길로 쭉 가면 이제 저 금화터널이 나오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금화 터널 있죠. 가면.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너져 있습니다. 터널 만들고 하면서. 하지만 아. 로터리는 남아 있죠. 지금도. 네네네. 야, 저게 한 80년 전에 예. 신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가면. 네. 그래서 신촌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여러분이 낯서실 게 아이언리역과 서소문역일 텐데. 아이언리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남아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여기 있는데 네. 어디냐면 위치는 충정로 2가 충정로역 자리입니다. 그렇죠. 아. 여기가 최초의 시범 아파트였던 금화 시범 아파트가 있다가 사라졌고 네. 이 지역은 일대가 개발 개량 기가집촌이었습니다. 아. 덮여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찾기는 애매하고 네. 이 부분이 보면 집들이 제 표현으로 복닥복닥하게 모여 있는데 이 개발을 앞두고 현재 지금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발할 것인가 주민들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아, 이 딱 봐도 그냥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약간 저 동네가 그 옆에 동네랑은 약간 좀 그림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긴 다르죠. 하네요. 네. 이쪽 지역은 지도는 있는데 사실은 없어졌죠.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신촌으로. 그래서 여기 사이에 빈 땅이 하나 있을 텐데 추계대 사이에 여기가 아이언리역 자리예요. 여기가 아. 북아이언 성결교회 있고 아. 그걸 위에서 보면 네. 아, 북아이언 성결교회 근처에서 보면은 조그만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 강이 하나 있어요. 제 표시를 해놨는데 북아이언동 쪽에 노인정에서 교회 쪽을 바라보면 네. 이렇게 네모난 땅이 있는데 여기가 아이언리역이고 멀리서 바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이언리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 우리가 열차 기다리는 서 있는 올라 아, 철교부터, 저렇게 풀이 난 거예요? 예. 이거 아무도 안 쓰니까. 지금 그나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돌이 이렇게 그대로 형태가 굳이 없앨 이유는 없어서. 저렇게 풀이 났다면 이제 플랫폼으로 불러야 되는 건 아닌가? 어. 죄송합니다. 진짜. 뭐라 코멘트하기에도 풀 많이 났잖아요. 이게 그 아이언리역의 플랫폼 돌인 거죠. 에. 그러니까 지금도 철도적으로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고 안 먹으면. 예. 근데 위치도 요즘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하니까 추계술대 서쪽으로 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걸 지나면 이제 서소문인 거죠. 서소문 건널목 있는 서울시의 철도역은 대체로 지하화돼 있는데 몇몇 구간 땡땡땡 하는 데가 있죠. 그중 하나가 이 서소문 쪽이죠. 아. 충정로 지나서 네. 프랑스 대사관 나오고 휘어서 염천교 나오고 하는 그 사이쯤. 아, 염천교. 서소문 고가차로 있는. 네네네. 여기가 지금 땡땡땡 하면서 열차가 지상으로 다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소문 역이 있었죠. 네. 염천교 신발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염천교 재화거리. 그 이 위치 서소문 역사공원 자리가 수산시장 자리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그래서 거기 그 아침에 이렇게 생선 파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근처에 보면 횟집이나 이런 게 많은 게 수산시장 흔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몇십 년 동안 서울 수산인가가 서울 냉동인가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네. 옮겨간 게 노량진 수산시장. 아 원래는 원래 여기입니다. 야, 노량진 수산시장은 언제 온 거예요 여기는? 60 이거 한 건 개발하면서 거의 그 시점에 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날 구 시장 건물을 지은 거죠. 아 그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없어져. 그렇죠. 그 시장 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공원이 있다가 집 같은 거 있고 하다가 공원 되는 거죠. 공원이 있다가 염천교 재화거리 바로 근처죠. 여기가. 맞아요. 지금은 그 천주교에서 성지 역사 박물관 지하에 지은 사대문 예. 바깥이니까 그 교도들 차용 많이 시켜서 네 거기가 이제 성지였죠. 예. 네. 대부분 그런 성지들이 성 밖에 있는 게 성 처형을 밖에서 시키거든요. 그래서 세당트라든지 홍성 같은 데 가도 바깥쪽에 있는 게 다 거기서 처형 시켜서 그렇습니다. 저 위치가 예전에 종로학원 있었던 위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공원을 삼수공원이라고 불렀죠. 왜요? 공부 안 하고 저기 가서 놀면 삼수한다고. 삼수공원? 아 종로학원이 저기 있었나? 예. 네. 아. 지금도 비석 하나 비석이라니까 건물 머리돌은 있더라고요. 종로학원. 종로학원이. 네. 아 종로학원이 저기구나. 그럼 거기는 안 가봐. 종로학원은 종로에 없습니다. 대성학원 다닌다고 대성하지도 않고. 찾고 좀 말씀드리고 당국의 순교성지라고 네. 여기도 성밖이라서 여기서 처형 많이 시켜서 당국에? 예, 여기도 당국입니다. 당이 있는 고개니까 흔했던 거예요.
그 한 군데만 단고개가 아니라. 아, 4호선 저 위에 이제 예, 그 단고개도 단고개인 거고. 그 단고개 말고. 예, 여러 단고개가 있어. 원효로 있는데 아니 저희. 예, 맞습니다. 용산역 있고 오리온 있고. 아, 단고개가 당 당에 고개 있으면 단고개예요, 그냥. 예. 사당 있으면 사당인 거고. 아, 사당은 흔한 겁니다. 사당에 당연히 전국이 있었겠죠. 어디 아, 그래. 사당골, 원당, 아. 신당 사 뭐 흔한 겁니다. 아 근데 옛날에 그 처형하고 그러면 그냥 시체를 그냥 뭐 매장하지 않고 버렸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보면은 뭐 시구문밖에 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네. 시체 쌓여 있고 뭐 그 시구문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시구문 저 북쪽인데 한양도성의 동남쪽. 동남쪽이 전통적으로는 귀문이라고 도깨비 나오는 문이라고. 네. 그래서 그쪽에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절을 많이 지었습니다. 도깨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교토 가시면은 동남쪽에 절들이 유명한 데가 많은 게 네. 그 귀문을 막는 역할을 하죠. 또 약간 불길한 곳입니다. 동남쪽 방향은. 아. 그래서 숭례문과 흥인지문 사이. 숭례문은 남대문이고 흥인지문 동대문이니까 네네. 건설돼서 아 이건 동남문이죠. 동북이 아니라 조선시대 도성의 동쪽 밖으로 드나들던 백성들의 주된 출입구. 백성의 살과 밀접하다 보니까 별명이 많았고 네. 그래서 빛이 멀리까지 비친다 그래서 광희문이고. 수구문이라는 별칭, 그 오간수문, 이간수문이 그 안에 수구 물 나가는 곳이라 청계천 네. 수구문이고 시체를 옮기는 문이라고도 하고 대충 이제 요즘에 인도에서도 갠지스강에 시체를 하듯이 네, 네. 꼭 그 방치하는 건 버리는 건 아니지만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시구문이 아, 되기도 시구문이 광희문의 별칭이군요. 네. 동대문 네. 동장 그쪽. 네. 그러니까 이거 처형하고 좀 관계가 처형하는 사람도 버리긴 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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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은 주로 이제 조선 후기 민담에서 도둑들이 드나들던 문으로. 알려져 있죠. 동대문 DDP 남쪽 지역.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주변입니다. 네네. 이쪽에 가면 이간수문 흔적이 남아있죠. 물 빠지는 문이 두 칸이면 이간이고 다섯 개면 오간수문인 거고 마전교, 나래교, 버들다리, 오간수교, 다산교, 황학교 이렇게 있는. 아, 저기 청계천에 저 많은 다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와, 진짜 다리 많았네. 그러니까 매립해버리자 생각을 한 거죠. 귀찮으니까. 아 어차피 아, 저렇게 다, 자, 저러, 자주 다리 있을 것 같으면 덮어버리죠. 그리고 하숙 역할 하자. 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때 복원한다고 네네. 이걸 복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부 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간 시민 뽑아서 그때 응모해서 됐었는데 그때 방독면 쓰고 들어갔거든요. 아 들어가셨어요? 예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추첨했었는데 서울 시민들 그래서 들어가서 이가쯤에 들어가서 오가쯤에서 나왔는데 네. 재밌었던 게 그때도 은모래가 있더라고요. 은모래? 은모래 그 반짝반짝하는 모래가 그 안에? 예, 청계천 그 복귀해야 되는 안쪽에. 오 그래요? 남산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은 모래가 반짝거리는 데였고 원래 기본적으로 운하입니다. 청계천은 인공 운하 같은 거예요. 원래 있던 강이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천 얇게 있던 거를 파서 만든 거고 정기적으로 준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 상류가 있다가 대충 네. 지금의 광암 태평로 시청 지금 동아일보 그 동아일보 앞에 맞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그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수돗물 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원래는 흐릅니다. 저 그때도 기억이 네. 이가쯤부터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물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저 서쪽으로 서촌쯤으로부터. 네네네. 근데 거기 위험하다 그래서 못 들어갔고 2, 3가쯤 오니까 이제 물이 없고 모래가 깔려 있고 하지만 여기가 비 내리면 급류가 생긴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인왕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 북촌 서촌 이렇게 가는 거 이제 그 물길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서 청계천으로 와가지고 간 거겠지. 그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을 이제 탐사를 하셨고 했고 이제 거기에 뭐 문화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 깜깜했겠는데 뚜껑도 다 덮여 있는 곳에 하수구니까. 아니 뭐 기가 뭐 엄청 나올 거라고 막 그랬을 때 막. 어? 아 맞아 맞아. 저 위에 보면은 가스가 차니까 환풍구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는 쓰레기 산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구멍 아래쪽에 아, 담뱃재 막 쌓이고 막 그렇게 아. 담배꽁초. 근데 그게 현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조선 시대도 그래서 오가수문 근처에서 엽전 구름에도 넣고 그랬더라고요. 아. 아마 도둑이 가지고 가다가 흘렸어. 떨어뜨렸을 것 같다라고. 그 이제 청계천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그 실물이. 제가 사진을 그때 잘 못 찍어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가쯤에서 일가 서촌을 바라본 장면이었어요. 아. 물이 차 있었어요.
어두워가지고 빛이랑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청계천이 지금 뚜껑이 아스팔트로 덮인 상태 덮여 있는 상태의 지하 상황 예. 저 뭐, 천장을 뜯은 거죠 어떠세요? 느낌이 냄새 같은 거 뭐. 엄청 났죠 엄청난 냄새였습니다 아, 그랬겠죠 방독면 썼으니까 방독면 썼으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아... 사실 2가에서 5가 갈수록 넓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에... 그리고 6가, 5가 좀 가니까 이제 공사용 차가 있더라고요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물 넘칠 때 아니면 대체로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차를 두고 한 번씩 주소를 하고 그게 빠져나오는 지역이 마장동 그 옛날에 도축하던 데고 지금은 무슨 뭐 먹자거리도 있는 거기서 열리죠 그래서 그 더 접근이 안 되니까 나와서 구가 쯤으로 가서 마장동 쪽에서 다시 봤는데 네. 그 들어갈 수가 없죠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장동 쪽은 더 냄새가 살 엄청났죠 딱 빠져나온 쪽이니까 거기서 또 버리시는 것도 또 꽤 있으시겠지 마장동 저 물들은 그럼 서울 사대문 저 특히 경복궁 이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우수 생활하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저기 이제 한강으로 흘러내려가는 예. 광화문역 네. 있고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 보면 비스듬한 길 하나 있죠. 네. 이 길이 물 복개천입니다. 아 저기가 원래는 개천이었어요? 예, 뻑 모양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게 복개천 이게 천이라 들었습니다. 아~ 아마 이게 백운동천인가 그래요. 아 물길이었는데 아, 네. 골목길로 만들었구나. 어쩐지 저기가 약간 이렇게 뭔가 좀 길이 네. 불필요한 길이 하나가 비스듬하게 있길래 뭔가 대체로 있다. 서울 대도시 다니실 때 이 길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있다면 이건 복개천입니다. 지금 그 포시즌 호텔 그쪽 옆으로 그쪽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원웨이도 아니고 뭐 좀 그렇지. 네. 뭐 이상한 아. 길이 있어요. 아, 그 천을 따라서 난 길이구나. 이런 지천들이 많이 있어 흘러 합류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이쪽은 그 시절에도 이미 물이 꽤 거세더라고요. 내려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인왕산 이쪽에서 맞습니다. 내려오는 물길 백운동. 네. 이쪽은 이미 식민지 때 복개가 됐고, 네. 이걸 이어받아서 한국 정부가 나머지를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청계천이 맑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맑은 거를 없앤냐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식민지 때부터 조선시 때부터 생활하수 이런 것들 예, 생활하수 다 버린 거라서 네. 이게 당시 전근대 한국이라는 상황은 그렇게 위생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덮는 것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식민지 총독 경성부 정부와 서울시청이 이어서 한 거죠. 지금도 그 밑에는 그럼 뭐 뭔가 흐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그렇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하고 이거는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 이건 화수 처리하고 수소문 새로 틀고 원래 건천이거든요 여름에만 생기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물고기들 살 수가 없는 곳이라서 원래가 근데 트는 건데 뭐 이게 말도 많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틀어야 되냐 식으로 이건 이것대로 뭐 그냥 자, 그 길 밑에는 또 네. 뭐 화수 처리되던 길이 있었다 정말 의식의 흐름 방송. 의식. 확실히 저지도가 눈에 보기는 편하네요. 에이. 편한데 이거 가지고 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서. 네네네. 저는 저걸 보면 실체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지역과 네. 이 을지로 3가 4가를 보면은 똑같이 보입니다. 어디가 개발이 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죠. 아. 생명인가? 오. 이거 가지고는 그냥 좀 애매해요. 이게 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열화도라든지 지붕만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게 식민지 때 건물인지. 우리 시민들 건지 오피스텔인지. 안녕하세요. 3프로 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